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낮부터 남부 지역부터 시작돼서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2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시작될 텐데요.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8도에서 9도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 그치겠지만 3일절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확진 하루 만인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도중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어 경주시 안강읍의 병원 두 곳과 약국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해져 지난 22일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았고 입원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A씨는 입원한 뒤 상태가 악화됐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 숨졌습니다. 오늘 하루 계시다가 대구 병원으로 옮기려고 진행 중에 이제 상태가 심해지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A씨와 접촉한 가족 2명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안강읍의 병원과 약국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숨져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셔서 우리가 따로 감염 확인하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현재 센터를 이용해서 차량 움직인 것을 다 추적을 했고요. 카드 본인 카드 결제 확인을 했고 계속 아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인 30대 간호조무사와 80대 고령 환자 등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보건소로 이송된 뒤 내일부터 접종됩니다. 경북에서도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경북 1호 접종자는 노인 요양시설인 안동 애명 노인마을 사무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서도 26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노인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433곳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살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보다는 종사자가 3배 정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접종 인원은 대상 중 접종에 동의한 92%, 2만 600명입니다.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시설은 위탁의료기관 촉탁이 혹은 보건소가 방문 접종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접종받습니다. 시설별로 누가 어디서 접종받을지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당 10명이 접종받을 수 있어 10명 단위로 접종 장소를 정했습니다. 경북의 첫 백신 접종 대상자는 노인 요양시설인 안동 애명 노인마을 종사자로 26일 오전 9시 이곳 안동시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는 8주 뒤 2차 접종까지 모두 2차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3월 8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보건의료인, 3월 22일부터는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접종합니다. 경북에서는 3월 15일부터 안동, 김천, 포항 3개 의료원과 영주, 상주 적십자병원 등 6개 전담병원 종사자 1,800여 명이 우선 맞습니다. 2회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백신을 맞히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경북에서는 일단 3월 말까지 18살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 중 4만 2천여 명, 1.9%가 1차 접종을 마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해병대는 어제 전북 군산으로 휴가를 갔던 간부 A씨가 복귀 전 군산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간부 A씨의 부대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부대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북구에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모두 4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대종가와 유림들도 안강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종친 대표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민심이 둘로 나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강 이 씨와 경주 최 씨, 성균관 유도회 등 안강 지역 11개 대종과 종손과 유림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매립장 조성을 신청한 지난해 7월부터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민심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대 자본에 휘둘려 후손들의 자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뜻을 애향선언문에 담아 반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하여 반대 비상대책위와 안강 읍민의 외침에 감사하며 고향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공해 배출 업체들이 두루리에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집단 이주했고 이후부터는 환경 저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립장까지 허가되면 지속적인 증설과 공해 업체 난립으로 안강은 살 수 없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루 동민들이 이전에 이사를 했지만은 또 현재는 앞으로 계속 그래 갈 것 같으면 안강 읍민 전체가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나. 기자회견 후 준하경 경주시장에게 애향선언문을 전달하고 매립장을 불허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시장은 두류공단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절차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세 번째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낼 겁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침출수 대책 등 30가지가 넘는 보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업체는 지난달 25일 보안 서류를 제출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국회의 노후원전안전TF는 한수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결과는 월성원전 구조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오염수가 바다로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월성 2호기 19차 정기검사 보고서도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돼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며 부적절한 유지 점검 사항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설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한수원은 누설이 안 됐다는 것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TF는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누설과 누수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삼중수소 문제로 지난달 월성원전 방문 조사까지 벌였는데 한수원은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중요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모른다 그랬거든요. 원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원인을 모른다 그랬고 알 수 없다 그랬고. 또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들조차 누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위의 핵심 관계자는 킨스 보고서에 따라서 그 진실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거나 최소한 은폐 축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또 원전의 누설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데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책임 회피성 해명과 여론전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한수원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밝혀내겠다.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이 원전의 누설 때문이란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빔입니다. 산자부의 신한울 3, 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소중립특위는 이번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결정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다시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는 변환이 없다며 신한울 3, 4호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살 이상 모든 주민 3만 2,700여 명이며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병원 관계자 등 441명입니다. 영덕군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자체 추진단과 아산병원, 소방서, 경찰서, 영덕군 의사회 등 지역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중 최소 2명 이상 검사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소규모 인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대구에 보면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 이곡동이라든지 북부정류장 주변에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평일에 보건소까지 가서 검사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공단 주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에 각각 3시간과 4시간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건소에 제시해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는 사실상 검사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화번호만 적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바꿨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선별검사소에 가더라도 출입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라든가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러한 다국어로 된 충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 사태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구 344명, 경북 4,560명 등 4,904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데 정원을 다 채우는 대학은 사실상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90개 학과의 신입생 4,800여 명을 뽑는 대구대학교는 870여 명을 채우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미달 인원이 많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는 10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구체적이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다 움직이니까 뭐 다양하게 결국은 그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거나 또는 소비자, 또 수요자들, 학생들한테 더 그 좋은 그 이미지 또는 좋은 경쟁력 있는 학교로 어떻게 하면.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상주 캠퍼스부터 정원이나 학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영남이공대와 통합하기 위해 특임부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정원과 학과를 줄여야 하는데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커 자율에 맡겨 답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국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을 보이는데요. 약 20%가량의 미충원 발생이 지금 예상됩니다. 이 중 절반인 10%가량을 전체 대학이 고르게 감축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 정원을 줄인 대학들이 재정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더 심해질 전망이어서 대학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한국수력 원자력은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면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핵 시민행동 등은 최근 한 수원이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논란 등을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의 수면 연장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수원에게 이를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978년 건설된 고리 2호기는 지진과 태풍 등 천재지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폐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산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낮부터 남부지역부터 시작돼서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 동해안 지방에는 최고 2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리겠고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시작될 텐데요.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8도에서 9도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 그치겠지만 3일절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